자,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뭐 빠르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? 제가 예. 점검하고 있는 게 네. 그 중국의 그 수출입 동향이 나왔잖아요. 네네. 어제 나왔는데 그 중국의 대미국의 그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8%인지 16%인지 기억이 잘 안 나서 16%? 네, 맞아요. 예, 예, 예. 그걸 확인하려고 했습니다. 네, 아 8%면 그래도 한 자리인데 좀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그렇죠? 네. 그럼 그 전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예, 말씀해 주세요. 일단 그 독특하게 일요일 날 발표됐습니다. 그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좀 둘 다 부진했는데 수출은 전년 대비해서 1% 감소, 그리고 수입은 전년 대비해서 5.6% 감소했습니다. 중요한 게 그 수출이 마이너스 1%인데 예상치가 플러스 2%였습니다. 아, 그러니까 좋았네요. 좀 이렇게 예. 견조하다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시장과는 예상 달리 쇼크를 보였다는 것이 중요하고, 그리고 또 수입은 그 예상치에 부합한 수준으로 발표됐지만 계속적으로 그 수출 대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. 이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중국은 중국 내수로도 먹고 살만한가요? 예, 물론 워낙 인구가 많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확실히 네.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수입도 줄고 네. 수출도 줄고. 근데 사실 그러니까 좀 그 크리스마스나 그 연말을 앞두고 장난감 수요가 그 선주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. 아, 네. 예,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줄었다는 걸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분석으로는. 네, 아무래도 지금 그 서플라이 체인이 변동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중국에서 장난감을 제조하고 있던 그 미국 업체들, 국제 업체들이 또 베트남이나 이렇게 베트남, 인도네시아, 그리고 인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 계속 네, 네. 예. 이렇게 퍼지고 있는 압박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 그 중국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하이 그 종합지수는 상승하고 있잖아요. 네네. 오늘 6일째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난주의 모멘텀에 이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온 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협상이 지속될 것이다. 이런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모멘텀이 이렇게 네. 상승 쪽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기대감을 조금 더 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때요, 연구원님?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얘기를 했을 때 고용 지표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그 부분들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은 못 보내준 것 같은데요. 이번 8월 고용 보고서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. 정말 주말 내내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슈 뉴스들만 계속 읽었는데요. 네.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면 13만 명이 증가했잖아요. 그렇죠.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 수가 근데 예상치가 16만이었습니다. 네네. 거기에 대해서 일단 쇼크를 받으면서 그 달러 지수가 하락했습니다. 그러면서 뭐 금도 상승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. 그 이유가 일단 그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자 수는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네네. 하지만 다른 내용들을 보면 견조한 모습들이 좀 보인 게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시장 참여자 참여도가 네. 63%에서 네. 63.2%로 소폭 상승했거든요. 네. 이 0.2%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커들로 그 국가위원장 그 위원장님이 인터뷰를 네. 통해서 네. 한 내용으로 보면 이번에 그 노동시장으로 새롭게 참여한 그 인구가 거의 50만 명에 달한다. 네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향후 추가적으로 고용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잖아요.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를 하려는 의지가 더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좋아야지 그러거든요. 네, 그게 네. 거의 50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. 뭐 계속적으로 뭐 지난 3개월 평균의 그 고용자 수 증가는 15만 명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 10만 명 이상은 견조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새롭게
직업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뛰어드는 그런 지금 뭐라 그럴까요? 고용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. 구직자들이 많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네요. 자, 또 하나 우리가 주목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네. 이게 묻힌 건지 제가 소식을 잘 못 들었거든요. 어땠습니까? 예. 파월 의장의 발언이 그 주목이 됐던 이유가 있는데요. 그게 이번 주는 그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없습니다. 네, 다음 네. 주에도 없고요. 네. 그리고 다음 주에 FOMC까지 그렇죠? 없습니다. 예. 그 마지막 발언이었기 네. 때문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. 첫 번째는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기존의 그 미국의 확장세를 그 이어나가도록 그리고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. 이게 뭐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하겠다라는 힌트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. 두 번째는 연준의 목표 물가에 대해서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언급한 게 있는데 다양한 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가 봅니다.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물가 목표가 2%인데 계속 그 근원 PCE 근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1.2% 1.5% 사이로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하회하고 있으니까 네.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게 향후에 이렇게 하회한 만큼 나중에는 상회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. 파월이 언급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대해서 FOMC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뭐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가 낮으니까 좀 인플레이를 조금 더 올리는 네, 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주에 얘기들을 쭉 그러니까 대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펀더멘탈보다는 센티멘탈 자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예.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또 통화 정책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었잖아요. 네네. 지난주 금요일 날의 네. 지준율 네. 인하. 네. 그것도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크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.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장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지수가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